안녕하세요, JP입니다. JP가 오늘은 강동역과 길동역에서 가까운 천호동에 임장을 나왔고요.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좀 일반 주택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조의 집이 될 텐데요. 궁금하시죠?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부 호실을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했고요. 바로 이곳이 5층이 되겠습니다. 5층은 키를 가지고 있는 보안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이곳 세대분만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. 엘리베이터 기준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과 방 공간이 있는데요. 먼저 오른편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. 거울 수납장과 양변기, 세면대와 샤워, 부스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. 정면에 보이는 곳이 거실이고요. 바로 왼편에는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쪽 방에는 안쪽에 이불과 긴 의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큰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고요. 거실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창호는 남쪽과 서양 사이이기 때문에 채광이 우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. 거실과 바로 맞대고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. D자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와 인덕션, 식기 세척기와 환풍기, 그리고 싱크볼. 바로 앞에는 창호를 갖추고 있어서 환기도 시킬 수 있겠네요. 주방 공간에서 식사하기가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공간을 식사하시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왼편에 보이시는 수납 공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곳곳에 많이 있고요. 정면에 보이는 창호가 남향이 되겠고요. 오른편이 남서향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 이곳을 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집 전체 분위기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. 에어컨과 난방 장치를 보고 있으시고요. 개별 난방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신발 수납 공간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곳과 문 뒤편에 가려진 이곳을 신발 수납 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집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세대에서 단독으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거실과 바로 반대편 쪽에 있는 곳인데요. 이곳은 좀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현재 보이는 싱크대와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데요. 다용도실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. 위편을 보시면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이곳 비밀이 공개되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천장에는 필름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.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요.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탁기와 싱크대는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기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위의 공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? 바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집의 특징은 위에 또 다른 층이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요. 바로 복층 공간입니다.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. 중간에 창호가 있어서 환기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와,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. 공간을 참 짜임새 있게 활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. 복층에 올라왔습니다. 복층이라고 생각하셔서 층고가 낮은 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이시고요. 이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. 여기 보이는 노란색 사다리는 위편에 물건들을 보관할 때 이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위에 오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짠!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인데요. 이 바닥을 봐주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다용도실이 눈에 투명하게 보입니다.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 공간을 참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3면이 야외를 쳐다볼 수 있게 뻥 뚫려 있고요. 현재는 캐노피도 설치되어 있어서 비를 저쪽에서 막아줄 수 있고요. 취향에 맞는 조명을 설치를 하신다면 더욱더 이 공간을 이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는 아까 보셨던 다용도실 그 층이 보이고요. 복층에 올라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.
복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. 샤워기와 양변기, 세면대까지 갖추고 있고요. 안쪽에는 창문을 활용할 수 있네요. 메인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. 그 바로 옆에는 작은 룸이 있어서 이곳에서 게스트들을 초대했을 때 머물게 할 수도 있겠네요. 복층 공간에도 전체 화이트 컨셉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왼쪽에는 수납장과 그리고 이 긴 테이블, 또 앞에 보이는 침대까지 모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. 최강의 우수함을 한번 느껴보시죠. 왼쪽에 남향부터 해서 남서향의 긴 창문까지 갖추고 있어서 와, 여기는 쾌적함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. 방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두 분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곳은 4층 공간이 될 텐데요. 배달 또는 택배를 이곳 4층에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프라이빗하게 평소에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시면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. 3층에 있는 내부 호실에 들어왔고요.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남서향의 거실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편에는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안쪽에는 샤워 부스와 양변기, 거울 수납장과 창문, 그리고 세면대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 구조가 되겠습니다. 바로 왼편에는 작은 방이 있고요. 안쪽에는 이불과 긴 의류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. 거실의 중앙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거실과 바로 맞대고 있는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. D자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. 냉장고와 세탁기, 싱크대, 환풍기와 창문까지 갖추고 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. 주방 안쪽에는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창호가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환기와 채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정면에 보이는 곳이 남향이 되겠습니다. 구조는 5층에서 보셨던 5층의 집 구조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